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 위에서 주님께 말씀을 구할 때 주님이셨던 말씀은 의외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말 기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처럼도 느껴져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정말 기도했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넌 정말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 출신의 목사님 허남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번 북한을 위한 집회 때 그렇게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더 주시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가? 뭘 더 주시면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기도는 하긴 했는데 북한의 부모 형제 다 두고 탈북하신 그분들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좀처럼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하늘꿈 학교라는 탈북민 청소년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한 자매가 뭐 엄청나게 통곡을 하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매가 왜 저렇게 우나 하고 봤더니 그 하늘꿈 학교 학생이에요.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뭐 본인은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통곡이 나오더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북한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진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나? 폐회의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다는 우리 박보영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과일 상자를 가지고 오셨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 기도 부탁드렸던 거 참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일 상자를 가져오신 권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기도 부탁을 받았던 기억이 나더래요. 그 말은 기도를 솔직히 못했다는 거죠. 그때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뭐 워낙 바쁘신 분이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감사해서 과일 상자를 가져오신 그 권사님을 보고 너무 죄송하더래요. 기도를 한 번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기도 응답 되신 거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 과일 상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제가 기도해 드린 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데 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기도를 혹 못 하셨다 하더라도 아우 잘 되셨네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시군요. 그리고 그냥 과일을 받아도
뭐 그 권사님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기도 못한 걸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그 권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목사님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데 그거,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한 번이라도 하셨겠지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냥 과일 상자를 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당황해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막 짜증 섞인 말로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과일 상자를 놓고 그냥 가셨대요. 이제 그런 내가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데, 그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거짓말 한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까. 기도하지 않은 죄라고 사무엘이 말했는데 그때처럼 실감이 날 때가 없더라고. 기도를 안 한 게 죄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신경 쓰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도를 못 했을 경우에 그게 죄가 되는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기도하지 않는 죄,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 사이에, 동역자들 사이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진짜 기도 안 한 죄가 얼마나 많은가,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나중에 가서 그 모든 실상이 드러났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도했구나.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그래요, 당신들은 진짜 기도해 주셨군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주님은 뭘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모르는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시지 않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 저 자신도 너무 당황스럽지만 우리 교인들도 걱정이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나? 교우들이 대부분이 자신이 없더라고. 아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5년 전부터 교인들에게 매일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밤 10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낼 바에야 우리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건 뭐 기도 제목을 보낼 것도 없잖아요. 그건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항상 바쁘면 뒤로 밀려버리거나 또는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이 되는 기도 제목들인데 그 기도 제목들처럼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쉰 죄가 있다면 사실 이 기도 제목들이 아니겠나 말입니다. 그래서 밤 10시면 매일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 교우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0시에 정연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그 기도를 합시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에 시작하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통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유는 기도 안 한 게 죄니까 말이에요. 결국은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진짜 기도해라. 나도 기도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화내는 분도 계세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왜 화를 내냐 말이에요. 그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기도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인 거죠. 기도를 안 하고도 그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간 것을 기도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서 그렇게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섬기고 섬겼던 분,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북한을 위해서 귀하게 섬겼던 목사님,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냥 북한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섬기다가 아니 기가 막히게 북한에 억류가 되어서 그리고 종신형 선고를 받아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날 새벽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 그런 분이 북한에 지금 종신형을 받아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계시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마땅한 태도로 기도를 하는 건가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 만약에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북한에 그렇게 억류되어 있다면 나는 한국에 있는 혹 나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국에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바랄까.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바랄까. 그때 제 마음속에 아 나는 기도한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이건 기도한 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천 교우들에게 매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문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매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석방되신 소식을 듣고 우리 교우들이 담임 목사인 제가 석방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기도를 했으니까 진짜 기도를 했으니까 석방된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누가 기쁠까요? 기도한 사람이 기쁜 겁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짜 기도한 사람이 기쁜 거예요. 주님 오시는 소식이 들렸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따금 한번 한 적은 있지만 주님 만나 뵙고 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했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너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냐? 그렇게 물으실 때 감히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쁠 리가 없다니까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아니라 민족의 화해를 기도하라는 지금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 이후에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통일될 모든 분위기와 상황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이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 그런데 또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일만 시키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벌써 응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민족의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통일만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민족의 화해. 우리는 정말 끔찍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중에는 6.25 때 끔찍했던 경험을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생존하신 분도 계시고 부모, 형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른 거예요. 화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기도의 제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화해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 저 북한과 화해가 가능할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는 한민족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기는 할까? 그런 마음의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화해가 될 만한 대상이라면 화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아니, 저쪽 북한에 있는 당국자와 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화해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화해가 뭐가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화해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의 화해를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통일로만 우리 민족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민족이 진정으로 화해되고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통일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통일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 가운데 이루어진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니까요. 이 민족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되는 일은 복음 통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화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우리가 보면 금방 압니다. 정말 천국 갈 만한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죠?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가요? 한국 교회는 화평케 하는 교회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은 준비된 자로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지 않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준비고 애 낳을 때도 준비가 필요하고 학교 보낼 때도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분 노후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다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뭐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사는 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제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원수된 사람
없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대요. 주여 오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아직도 미운 사람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꼬인 사람 있어요. 아, 그러고서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뵐 거예요?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 된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는 우리들이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활동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6.25 구국성회를 열었을 때 연합활동이죠. 연합하는 거죠. 그때 항상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무엇이 중심입니까?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디선가 쪼개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쪼개집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심이 되어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 어떤 것, 그 어떤 주제, 아무리 참 고귀한 어떤 이상, 목표도 그 중심에 되어버리면 분열이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민족의 통일의 중심 역할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하나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으로 자기 발이 씻음을 받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 교회를 맡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건 뭐 말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교훈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발을 씻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려면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세족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세족식은 그 자체로서도 감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충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족식은 다 광고를 하고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족식이 있습니다. 내일 세족식이 있습니다. 광고를 왜 하지요? 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세족식 할 때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다 발 씻고 새 양말 갈아 신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족식을 해도 감동이 있다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진짜 세족식은 아니에요. 진짜 세족식은 어떤 세족식이죠? 진짜 엉망진창인 내 발, 그걸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발 씻음의 경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어주는 일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의 손으로 씻음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거예요.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섬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어요. 주 예수님께서 내 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러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세상에 더럽기 짝이 없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도 더 놀라운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따금 교우들 사이에 또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사이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엮이는 것은 정말 싫어요.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진짜 싫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기 싫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같이 엮이기 싫고 하나 되기 싫고 서로 섬기기 싫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와 계세요. 진짜 주님과 나는 엮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에 시궁창보다도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걸 진짜 알게 되면 상종하기 싫다, 함께하기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눈떠야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야 비로소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제대로 기도하게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 주님으로 살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사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저들처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처럼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통일을 위해 기도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주시는 마음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구국성회가 그저 구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말고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도 아니고 어떤 강사님 때문도 아니고 70주년이기 때문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으로 모이는 기도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해주실 것이냐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어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합 모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모임에 갔더니 거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모임은 참 좀처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집회는 어느 유명한 강사님 때문에 모였고 그 집회는 어떤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어떤 집회는 어떤 연합회 이름으로 모였고 어떤 집회는 어떤 모임의 주제가 참 너무 좋았고 근데 다 그런 모임들은 한계가 있더라. 내 어느 모임에 갔더니 거기는 진짜 예수님으로 모였다. 거기서는 예수님이 느껴졌다.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번 이 구국성회가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정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강사 목사님도 기억도 안 나고 여기가 영락교회에서 모인 것조차도 기억도 안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도 모르겠는데 오직 주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셨던 것만 분명히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화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간절하며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하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와 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 분, 하나님 그 원수된 것을 다 허무신 분, 하나님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하나님에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주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우리가 듣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사모하며 깔끔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 하나님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깔끔한 마음, 사모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번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기도는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의 분위기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분위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 우리 속에는 어느 순간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외칠 뿐이지 우리의 심령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마음을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기도해도 정말 눈물의 기도, 애통함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주소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회개하고 기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북한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억류도에 계신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굳어져 있는 것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주의 마음이, 주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안에 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애통함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한국교회에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함을 인하여 애통하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을 인하여 애통하며, 아직도 하나님 억류에 있는 북한에 있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지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심정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정 가운데 성령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것 해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쓰다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막힌 것이 은혜에 막힌 것이 다 하나님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았던 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는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합시다. 먼저 기도할 걸 기도하게 하소서. 김정은 우상 숭배 정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는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일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낙태의 죄, 자살을, 동성애, 쾌락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서슴없이 저행되는 생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우리 다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 옛사람 이미 죽었는데 그 옛사람 붙잡고 살았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본인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하나님 구한 것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전쟁을 막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사이에서는 얼마나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살인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낙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생명을 경시하는 동성애의 풍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성에 퍼져 있는지, 아버지 자살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김정은 우상 숭배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 끊임없이 나하고 살았던 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궁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위해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도와주소서. 갈급한 마음, 산만한 심령 허락해 주소서. 오 주 예수의 복된 주님을 구합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과 어른들의 기도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난방도 냉방도 제대로 안 되는 차가운 마룻바다, 거기서 그들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고개만 숙이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참 형편이 어렵기도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나. 어느 순간에 부모된 자의 기도가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는 기도를 해도 냉난방 다 갖춰줘야 되고 또 자리도 편안해야 되고 그러고도 또 그렇게 오래 기도도 못하고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심어지지 않는 형편에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품고 기도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게 될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만큼 산 건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를 못한 우리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 정말 끔찍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말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은 통일 세대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정말 가슴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 책임 다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갈라진 틈을 메꾸어서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대해 하나님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이 진짜 우리 민족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나라와 이 나라의 갈라진 틈을 메꾸는 그 기도의 사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하나님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기도의 빚을 말할 수 없이 졌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기도한 부모 세대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부모의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복음을 짓고 신앙을 지키려고 피난을 떠났던 하나님 부모 세대로 인하여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고 자랐으면서도 하나님 기도 제대로 못한 것,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소서. 다시 우리를 다시 기도를 회복시키소서. 다시 일으키소서. 하나님, 말로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세대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가 은혜를 도와주 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멀어서 그래도 기도의 영향을 받은 자로, 하나님 기도의 힘이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간구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악한 뿌리에서 하나님 영적인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포롱하고 대적하는 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갈라진 틈을 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부자들의 이전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 원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원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원함. 놀라우신 그 은혜로 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감히 섭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이 70년이 됩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 특히 지하교회 성도들, 억류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하나님 고통을 생각하면 편안하게 잠을 잔 것조차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진정한 화해, 복음 안에서의 통일, 기도로 이루어진 통일을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